새끼야. 수박바 같은 새끼가 병력일성 400이래 오케이 병력일성 오늘 쓰고 끈다 한지로 여기 있다 한지로 생긴 거 좋다 이 뇌조코 여기 있다 야 로블록스 너무 재밌다 갓게임 고우시다 5월 5일을 맞이하여 오는 생전 처음으로 잼민이들이 좋아하는 로블록스를 하기로 한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로블록스의 잼민이 갬성에 지쳐가던 도중 마지막으로 이별리칼 날 모두의 희망을 걸어보기로 하는데 이게 뭐 데몬 슬레이어 RPG 2 한지로 여기 있다 한지로 생긴 거 좋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살만해가지고 살쪘구나 카나오 왜 그렇게 어깨깡패가 된 거야 와 씨, 로블록스에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진짜 분홍 눈머리 대장 누나 보고 싶다고요? 저 안에 있나봐 야 미신의 그 와중에 가슴골 파놓은 거 봐 어 신호부다 코초 신호부 야 미녀네 야 로블록스 직원 오우시다 어 제니츠다 걱정이 많아 보이냐 표정이 병력일성 400이래 오케이 병력일성 오늘 쓰고 끈다 그 얼마나 깐지나는지 보자 싹싹싹싹 깍둑싹 샥샥샥샥샥 벌써 4레벨이야 갓게임 새끼 야 수박바 같은 새끼가 오케이 마을 어휴 깜짝이야 어! 아니 야 기사의 대원끼 사륙전을 하면 어떡해 어 갑자기 왜 때리냐고 얘야 갑자기 왜 때리고 그래 오 천상대전한다 저기 저게 세계관 정상들의 싸움인가 아 나는 왜 안 또 왜 야 로블록스 너무 재밌다 갓게임 13렙 밤 언제 돼? 이제 해 중천이야? 아니 사냥하려면 밤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임이 있다니 RPG 게임 캐릭터는 그다지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분이 뭐 보여준대요 오 뭐야? 막 공격 막 피하네 퀵퀵퀵퀵 그 재공격도 피할 수 있음?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때려볼게요 자 지금부터 30년간 단 한 번도 공격을 맞은 적이 없으신 달인의 어? 아 근데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저학년 막 이랬으면은 이거 하루 종일 했을 것 같아 학교 끝나면 딱 실내화 가방 던져두고 손도 안 씻고 바로 컴퓨터로 다이빙 한 다음에 히히 오늘은 새로운 호흡 배워야지 15레빔 했음 이제 배울 수 있음 이거 주셈 썬더 브리싱 옐로우 썬더가 뭐야 아니 번개를 맞아야 된다고 내가? 번개의 호흡을 배우려면 번개를 맞아야 돼?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럴 때까지 뭐 할까? 여기 네즈코도 있어요? 네즈코나 보러 가죠 그러면 우리 어 저기 뭐 사람끼리 싸운다 물의 호흡이랑 막 싸우는데? 와 주변에 있었다가 괜히 얻어 터짐 헐 우리 가이드 죽었어 세상에 숨어 있어야겠다 내가 아직 숙련이 덜 돼서 그래 이치라 니 무슨 진짜 검사냐고요 지나다니는데 쳐 죽이고 지랄이네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? 어? 번개 친다 네즈코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가야 네즈코는 보고 가자 네즈코 여기 있다 인기투표 1위의 어음가는 네즈코도 로블록스에 치면은 예외가 없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번개 맞아야 돼 번개 호흡 배워야 돼 내 정수리에 꽂아줘 번개야 어! 해냈다 번개 맞고 뒤졌어 번개 맞고 죽어야 번개 호흡 배우는 거면 물의 호흡은 익사해야 됨 된 건가? 칼 들고 이누르라고요? 雷の呼吸一の方霹靂一閃 헐 대박 와 병력 1섬이다 하 이렇게 재밌는 걸 자기들끼리 하고 있었단 말이야? 야 너무한데? 로블록스 다시는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 바피스